네, 이번에는 E플랫 메이저 스케일 만들기입니다. 3도와 4도, 7도와 8도를 반음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정지하고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잠시 후에 정답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네, E플랫 메이저 스케일의 정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E플랫, F, G, A플랫, B플랫, C, D, E플랫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위에를 보니까 E플랫 그리고 F. 자, 원래는 여기가 뭐였죠? E였는데 우리 시작점 자체가 E플랫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E와 F는 원래 반음이었지만 E가 플랫이 돼서 이 관계가 온음이 된 거고요. F와 G도 온음이 되었고요. 원래 G와 A는 온음이어야 하지만 메이저 스케일에 대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3도와 4도가 반음이 되었기 때문에 A를 플랫시켜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A와 B가 원래 온음 관계여야 하는데 A를 플랫시켰으니 당연히 B도 플랫을 시켜 주어서 4번, 5번, 4도, 5도가 온음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제 원래는 B였던 게 C였다면 반음이지만 지금 5도와 6도는 온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B플랫과 C가 온음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하고 D도 온음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7도와 8도인 D와 E플랫은 반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와 미와 라 이렇게 세 개의 플랫이 붙게 되는 것이 E플랫 메이저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E플랫 메이저 스케일은 시미라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시고 E플랫 FG, A플랫, B플랫, CD, E플랫 이렇게 암기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